오늘은 내상 및 배상 치료의 특효를 보이는 수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선화는 설중화나 수선이라 부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천선, 물에 있는 것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나올 정도이며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관상용과 약용으로 널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예전 나르시스라는 목동이 매우 잘 생겨서 수많은 요정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마음을 쉽게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숫가에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졌는데 물속으로 걸어들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나 그 꽃이 바로 나르시스였고 그때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꽃말이 나르시스라는 자기주의 또는 자기애라는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선화 성미는 맵고 쓰며 서늘한 성질로 간과 폐에 들어갑니다. 수선화와 비슷한 종인 선모는 관절염의 특효제로 쓰이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와 정류 아이소람네틴, 루틴, 글루코사이드,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은 독성작용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와 타제틴, 갈란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코린은 이소키놀린계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구토를 나게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최토제로 구토를 유발할 때 쓰이고 먹은 음식이 위에 정체되어 소화불량으로 배가 아픈 증상과 먹은 음식물을 빨리 토해내거나 가라앉게 할 때 사용됩니다. 옛 고서에는 부기를 없애고 열증을 내리며 바람으로 인한 병증인 풍사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각종 벌레와 뱀에 물린 상처 및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에 꽃을 채취해서 꽃차로 달여 마시면 생리통과 생리불순 자궁질환의 특효를 볼 수가 있고 감기와 천식 만성기관지염의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몸 안에 병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켰을 때 고름을 잘 배출시키며 피부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없애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수선화의 신선한 비늘줄기를 잘 으깨어 창호지 같은 종이에 펼쳐서 종기와 백성 같은 피부병에 바르면 잘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수선화는 피부의 촉촉함과 청량감을 선사하고 보습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현재 화장품으로 제품이 생산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 수선화는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좋으며 이 병리 현상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통증이 더욱 심화됩니다. 현재 국내 60세 이상의 여성분들 중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 잘 붓거나 시린 증상, 야간통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분, 무릎을 손으로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특히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비가 오면 뼈마디가 욱신거리면서 쑤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양리작용에는 진통과 혈압 강화 및 혈당을 내리는 양리성이 있어 고혈압과 당뇨병에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또한 폐렴과 인후염 편도선이 붙는 증상과 악창에 대해 내복 또는 외용하면 효과가 있고 치료에는 물을 넣고 달여 환부를 세척하기도 합니다. 수선화의 약용 부위는 꽃과 비늘줄기 그리고 구근을 주약제로 사용합니다. 채취 시기는 보통 봄과 여름에 꽃과 비늘줄기를 쓰고 가을에는 구근을 캐내어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린 후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린 약재는 한 번에 1g이하 극소량씩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를 내서 반스푼씩 물에 타서 응용하기도 합니다. 외용제로는 습진과 무좀 아토피에 말리지 않은 생풀을 잘게 직지어서 피부염에 붙이거나 바르시면 됩니다. 수선화에는 타젠틴과 리코린 같은 독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구근인 알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해서 용량을 초과하면 구토와 메스꺼움이 따르게 되고 보통 2, 3시간 정도 증상이 지속됩니다. 또한 설사와 복통, 경련, 기절, 신부전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가 사망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내복약으로 쓸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니 전문가 상담 후에 신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